제발, 제발, 제발.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불꽃다람쥐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울진에 있는 후포버스 터미널인데요. 오늘의 목적지 후포항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 등짐이 조금 무거워서 가니가니 도가니가 삐그덕거리지만 슬슬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양한 어종이 잡혀서 낚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 울진이 낳은 항구 바로 후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 항구가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한 게 크기도 엄청 커서 낚시 포인트가 아주 많아 보이네요. 제가 쫙 한번 둘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어마어마하죠. 와, 여기 걸어서는 못 당기겠는데요. 엄청 큰데. 오늘 여기서 야간 철야 낚시를 해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1시 30분이니까 지금부터 내일 오후까지 제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후포항의 고기가 전멸할 때까지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영상을 다 올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후포 작방 내항 쪽에 바리바리 통바리를 던져놓고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고기 대환장 파티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후포 작방에 바리바리 통발을 던져놓고 후포 큰방 입구까지 지금 걸어왔는데요. 걸어갔고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암튼 이쪽으로 들어가면 후포 큰방으로 들어가는 길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울진의 유명한 스카이워크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큰방 쪽으로 가지 않고 더 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팔로미. 지금 보이시는 저기 저 다리가 울진의 자랑, 울진의 명소 스카이워크인데요. 올라가 보고 싶지만 패스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나봐요. 저 다리 밑에가 뻥 뚫린 것 같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 무시라. 아, 저 위에서 낚시하면 대박이겠는데? 당연히 못하겠죠?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도착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제가 왜 그 넓은 후포항을 놔두고 무거운 등짐을 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까지 왔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곳이 도다리가 아닌 광어 새끼가 잘 잡힌다 그래서 무리 좀 했습니다. 어디 한번 기대를 가지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광어 머리 위에 떨어져라. 아이고, 이쁘구나.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아이, 광어는 개뿔. 요번에 거두면 반대편 외항 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맞바람이 쳐갖고 멀리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아이, 큰일 났네. 여기까지 와갖고 꽝 치면 안 되는데. 응? 아이, 미쳐버리겠네. 아, 여기 개가 있나? 왜 이렇게 덜그덕거리죠? 아니면 해초에 걸렸나?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씨.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해 떨어지기 전에 야낙할 포인트를 찾아서 야낙 세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던진 거 요것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포항 큰 방에서 오늘 야낙을 하려고 포인트를 이동 중인데 오늘 밤에 추울까봐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더니 아 지금 겁나 덥네요. 아 절로 올라갈 수 있나? 아씨 길 없으면 어떡하지? 아,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 보이시죠 낚싯대들. 이쪽도 그렇고 자리가 있을런가 모르겠네. 지금 줄보기 캠이랑 끝보기 캠이랑 달아서 던져놨고요. 이제부터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이제 고기들만 줄줄이 올라와주면 피로가 싹 다 날아가면서 완전 땡큐 소머치죠. 다 죽었어 이씨. 지금 시간은 오후 5시고요. 앞으로 2시간만 있으면 해가 떨어질 텐데 그때부터 고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겠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슬슬 입질이 와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길하게? 옛날 또 거진한 꼴 나는 거 아니야? 아이 미쳐버리겠네. 와 이렇게 조용해서야 1, 2부는 커녕 1부도 안 나오겠는데요? 괜히 왔어 울진에 괜히 왔어 속초 나갈걸 속초 나갈걸 아이 씨부래. 와 지금 거의 7시간 동안 입질 한번 못 받아봤는데 1시간만 더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후프왕 작방 아까 통발 던졌던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장어 입질 하나도 없냐. 아 이 미친 거 아니야? 결국 돌고 돌아서 처음 왔던 포인트로 다시 왔는데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아 심심한데 통발이나 건져볼까? 아 심심해서 안 되겠어요. 통발이라도 한번 건져볼게요. 아이씨. 아이 가벼운데? 아 젠장할. 뭐 있나? 무거운데? 뭐 있다. 아닌가? 이끼는 개뿔? 개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낚시꾼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여기에 냉수대가 들어와갖고 어떻게 해도 고기가 안 나온대요. 그냥 고기는 오늘 포기하고 이 고요함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참 곱죠? 뭐가 톡톡 치는데? 뭐지? 아니, 고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발. 아, 뭐지? 아이씨! 으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뭐야! 어디 걸렸나? 뭐 달려있는 것 같았는데 아 미치겠네. 오늘 오후까지 낚시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첫차 타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으쌰 뭐냐 으쌰 아이씨! 아 제발! 야야야야야야 뭐냐 제발 아이씨!
안 돼. 야. 미치겠네. 문어야, 문어. 아, 돌에 박혔다. 아,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아, 문어 잡았었는데, 아, 테트라에 딱 달라붙는 바람에, 아, 바늘 터졌어요. 아, 줄 끊어진 거 보세요. 오늘 아가미 구경을 뭐 시켜드려갖고, 해 뜨는 거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똥 같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바람에 이 먼 곳까지 와서 꽝치고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또 다음에 더 많이 잡으면 되죠.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